자빠졌네, 자빠졌어, 거. 아, 진짜 황 팀장은 내 말을 뭘로 듣는 거예요? 그냥 얘처럼 댄스 가수로 키우면 된다니까. 그 몇 번을 얘기해요? 근데 말입니다, 형님. 야근은 뭉친디. 댄스가 안 되지 말입니다. 아, 진짜 그 답답하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스타도 키워본 사람이 한다고. 아, 내 말대로 해요. 에이, 브래드. 이러다 페어박았어? 10년 전에 스타 하나 키우고 그 이후로 스타가 없잖여? 아, 진짜 미치겠구만. 어렵사리 인턴으로 들어갔던 회사는 한때 잘나가는 기획사였는데 이렇게 얼마 안가 망하고 말았죠. 영원히 잘나갈 것 같은 거대 기업들이 왜 한순간에 뒤처지고 마는 걸까요? 1998년 세계 1위의 휴대폰 기업이었던 노키아는 핀란드 전체 수출액의 23%를 차지했던 국민 기업이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기 전인 2005년 노키아는 터치스크린폰을 내놓았다가 실패를 맛봤습니다. 결국 터치스크린폰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고 개발을 중단했죠. 아, 그참!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전화기의 본질은 통화라고요! 인터넷은 그냥 서비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후 애플의 아이폰이 터치스크린폰으로 유행하자 노키아는 다시 터치스크린폰 제품을 내놓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수할 때도 있죠.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그랬어야 했는데 노키아처럼 성공한 조직일수록 자신의 성공을 이끈 강점에 집착하다 그 덫에 빠지곤 하는데요. 경영학자들은 이를 성공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 저명한 컨설턴트였던 베니 밀러는 성공의 함정이라는 용어 대신 이카루스의 역설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이달로스의 아들이었죠. 미노스 왕은 모든 만들어내는 장인인 다이달로스에게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들게 했는데요. 만약 누군가 미궁에서 나오면 다이달로스와 아들 이카루스를 미궁에 가두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은 그 미궁에는 몸은 사람이요, 얼굴은 황소인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살고 있었는데요. 제물로 미궁에 갇히게 된 테세우스는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의 기지로 실타래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미궁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분노한 미노스 왕은 경고한 대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미궁에 가두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이달로스가 누굽니까? 기발한 활명왕이 아니겠습니까?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면 이 정도 미궁쯤은 간단하게 탈출할 수 있죠. 탈출 직전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루스에게 중요한 충고를 하는데요. 너무 낮게 날면 날개가 젖어 바다에 빠질 수 있고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로 밀랍이 녹아 떨어질 수 있단다. 꼭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한 채 점점 태양을 향해 갔고 결국 바다에 떨어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이처럼 이카루스의 역설은 과거의 성공에 자만했다가는 그것이 곧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아, 그참!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전화기의 본질은 통화라고요! 근데 말입니다, 형님. 야근은 뭉친디. 댄스가 안 되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이달로스가 누굽니까?
울고 있는 나의 모습.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